아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아들을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5학년 때 저를 강원도 원주 시내로다가 전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도시의 학교에 그리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이거를 메고서 학교를 갔더니 내가 박물관에서 온 원숭이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도시 생활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때 우리 때는 시험을 봐서 갔어요. 고등학교 시험이 떨어졌어. 두 번째 2차 시험을 봐서 봤는데도 또 떨어졌어. 3차 시험을 봤는데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1년 집에서 쉬었어요. 공부를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팍 울기 시작을 했어요. 팍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방문하신 거예요. 야, 너 뭐가 필요하니? 공부 좀 잘하고 꼭 잘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있는 게 필요하다 팝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기도해. 밥 먹을 때도 숟가락 들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책을 한번 정독을 하고 가면 시험 볼 때 그 문제를 읽으면 답은 15페이지가 보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저하고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이야, 이 시험을 보기만 하면 책이 다 보이네. 이야, 제가 강원도지사 장학생이 됐어요. 주님이 오시면 전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만 함축한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지금 엄청난 진동의 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동의 때에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세요. WCC 크고 아니 가만히 계시면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시고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데 핍박받는 길을 스스로 가세요. WCC가 한국에서 총회가 일어났는데 WCC에 전 세계적으로 WCC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 명도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도 막 혼탁하고 상황적으로 혼탁하고 교회도 혼탁하고 뭐 우파는 우파끼리 혼탁하고 목사님은 다 아울러 가려고 이 사람도 아우르고 저 사람도 아우르다가 그냥 문매도 맞고 공격도 당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2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지비교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다.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월했다. 우리의 권위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랑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의 고조화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겔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지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원이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에 부흥이 갔는데 담임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통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겁니다. 박영우에게 주는 메시지. 박영우는 모세다. 모세여 기적보다 더 행하리라.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거니게 할 것이다. 계속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며 박영우는 존귀한 자다. 박영우를 해치는 자는 해치라 무덤이 될 것이며 박영우를 비우는 자는 칼로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박영우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메시지 안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살피는 자다. 계속 행하리라. 내가 나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며 나의 지시대로 일할 것이며 내 뜻을 이루는 자다. 내가 다 보응해주고 천국에서 최상급이다. 내가 이미 황금옷을 입혔고 나의 보좌에 참여하여 나를 찬양하는
자다. 황금빛이 너무 빛나서 그때에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르르 볼 것이다. 백만 개의 교회를 세워줄 것이며 7천 용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아들아, 7천 용사들은 각 처소에서 이 기도하는 자들이다. 안디옥 교회에 다 모여있는 개념이 아니라 유튜브 통해 주님 메시지 듣고 각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헌신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을 의미한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론과 훌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 중보자가 되어다오. 모세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영우의 편이 되어다오. 나의 바람이다. 영우를 돕는 자들은 내가 다 기억하며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말과 영우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종들이 너와 연합하여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빠지는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계획이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니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만 섬겨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우야, 너는 나를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너가 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족하도다. 족하고 족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쳐다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쳐다오. 내가 사방에서 너를 감싸주며 굽어 살펴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너의 입이 내 입이 되어 너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너를 불이 되게 하여 너의 주위를 불사르리라. 너는 나의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다. 힘을 다해 외쳐다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박은희 전도사를 보내었다. 계속 간증을 띄어라. 알려라.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지시였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비웃음을 하고 웃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알라. 비웃는 자들을 내가 다 기억하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들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영우 목사님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님께 주님은 100점을 주십니다. 주님, 어떻게 그분이 100점이 될 수 있나요? 저도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 그는 내가 그의 손을 잡고 다니고 있기에 순종이 100점이다. 예, 주님. 박영우 목사는 주님의 영적인 조직의 일원이다. 그는 나와 함께 모험을 하고 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리라. 스월의 깊은 곳까지 가서 보니 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너희 앞에 펼쳐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자 기계처럼 너의 손을 잡고 갈 것이다. 모든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들은 다 부셔버릴 것이다. 결코 너는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거침없이 말하라. 주가 함께한다. 너를 방해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고 있다. 천하가 나 예수의 위대함을 너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종들에게 주님의 피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 형수가 뛰었더만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날 망한다고 정신병원 입원시켰다며.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1200명 이재명 지지한 인간들아, 나한테 와라.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요. 너희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왜 이 주사파들아, 못된 인간들아,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첫째로 나는 뛰어넘고 싶어요. 이겨야 돼요. 달려갑시다. 안 무서워요. 싸우다 내가 죽어버리고 나더라도 이 나라만 살면 쓰겠어, 진짜로. 여러분 정말 정신차려야 돼요.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남자당 총재가 김일성이가 옷 홀랑 벗겨놓고 세파트한테 물려 죽여버렸어요. 그런 악독한 인간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은 지금 고모부터 죽여버리고, 아이고 졸았다고, 아니 나이 먹으면 졸거든요, 졸았다고 죽여버렸더만. 그런 인간들하고 왜 그런 인간에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목사들이 지금 전부가 다 죽었구만. 짧은 시간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 나라 살리고 싶어서 오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어떤 교계가 아니고 무조건 이 나라는 공산을 막아야 됩니다.
공산은 어떤 겁니까? 북한 정부 어떤 정권입니까? 무자비히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굶은 나라지 않습니까? 공산은 저렇게 굶는 나라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일단 이번에 정권 교체는 해야 됩니다. 나는 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해달라고. 후보가 누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만 해달라고. 여러분 비우고 사정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발 일어나 주시고. 결국은 교회 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권 교체고 나와서 지금 한마디 뭐라 목사들은 나중에 분명히 부끄럼 당할 것입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그 당 27회 총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신사참배 제명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단됐어요. 그러나 지금 주기철 목사 이단입니까? 역사가 판가름합니다. 주기철 선현 목사 그 정신 철학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부터 난 누구 탓하잖아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리더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광주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무슨 총회장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호소합니다. 이 나라 같이 살리는 우리 기독교 되시고 우리 나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민주당이니까 지지한다고요? 민주당이 지지한다고요? 그럼 공산당이 지지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원들 깨어나야 됩니다. 주사파들이요. 여러분 이번에 공산화 돼버리면 대통령 다 죽습니다. 주사파들이 정신 차리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도 몰라서 그러겠죠. 문재인 씨도 몰라서 그러겠죠. 정말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어폰을 꼽고 안디옥 교회의 금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사모가 되어 실시간으로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차를 몰고 교회로 갔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이 저 종이 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종을 내 날개로 보듬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리라 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이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끝자락 왔어요. 사나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갖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본다고 난리고 이민 다 가면 쓰겠냐고 안 가야지. 그러면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다고 누군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이민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나 가보면 도민사 가보면 우리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한테 하나님 그래요. 잘 이어 들으시라고. 하루 전에 정확히 큰 나무를 보여줘. 근데 나무 위하고 밑에가 진짜 모세고 그 위가 떠 있는데 그 위가 누구냐? 너다 그러더라고. 주님이 나한테. 그러면 나무 한 나무인데 밑에는 모세고 그 위에는 누구냐? 너다고 직접 음성 들려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어떻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민족을 살리고 나 같은 거 어떻게 그런 모세 흉내도 못 내는데 왜 나한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 똑같은 꿈 꾸고 내가 꾸고 싶었냐고 그날 그래서 확실히 맞아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모세는 모세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일반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부족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래요? 내가 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 안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내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저력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러니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 믿습니다.